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내부 전쟁 네, 2주차 네, 긴가민가한 이번 주 와우 한번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내부 전쟁 열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따라서 조금 정확성을 가미한 정보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한 달 정도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좀 더 정보의 정확성 면에서 계속 이 영상이 다듬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 영상 및 향후 한 달 정도는 이 컨텐츠를 보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주에 해야 되는 필수로 해야 되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자 세계혼의 기억 주간 퀘스트입니다. 자, 도르노갈에 있는 페어린 로소에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도르네 섬 도르노갈 맵 지도고요. 거의 중앙쯤이에요. 중앙쯤에 여기 비행 탈 것 옆에 이렇게 페어린 로서가 있어요. 페어린 로서 얘가 주간 퀘스트를 줘요. 총 4가지를 주는데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저녁 퀘스트 6개 하기, 하나는 뭐 냄새 맡기, 하나는 잿불 맥주 양조장 영웅 던전 돌기,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각성의 기계인데 요 4가지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자, 뭘 하면 되냐 딱 봐도 요거 하면 되겠죠. 네, 잿불 맥주 양조장 영웅 던전 돌기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요 기계 각성 이 각성의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세 20번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어둠 땅 때 토르가스트 아시나요? 토르가스트 혼자 인던에 들어가서 쪼리랑 네임들을 잡으면 그 다음에 2단계 또 잡으면 3단계 또 잡으면 4단계 이제 요런 컨텐츠거든요. 요런 컨텐츠인데 총 50단계까지 있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템랩이 났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들 거야.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요거 영웅 잿불 맥주 양조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영웅 던전은 평균 템랩 551이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주간 던전이에요. 이번 주 주간 던전은 메아리의 도시 아라카라 라는 던전을 가시면 되고 여기 도르노갈 아까 전에 페어린 로서 있죠. 여기 옆에 비어고수가 있어요. 비어고수가 줘요. 비어고수가 주고 보상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진영의 평판 보상템을 줍니다. 요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구렁 주간 퀘스트인데 구렁 3에 도시면 되고 난이도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상 상자랑 이제 복원된 금고 열쇠를 주는데 참고로 이 복원된 금고 열쇠는 향후에 풍부한 구렁 완료 후에 이제 보물 상자를 열 수 있거든요. 그걸 열 때 필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아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구렁 주간 퀘스트는 브론즈 비어드가 주고 여기 또 맵 중간에 똑같이 지금 보면 이 페어린 패서도 페어린 로서도 그렇고 비어고수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맵 중앙 쪽에 있거든요. 요 중앙 쪽에 요쪽 느낌표인 요쪽으로 가시면 브란 브론즈 비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렁 이번 주에 아마 카즈 알가를 텐데 이건 바뀔 수 있어요. 어쨌든 구렁을 3회 완료하시면 이렇게 보상 상자와 복원된 금고 열쇠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전문 기술 관련 주간 퀘스트라든지 혹은 주간 추가로 되는 뭐 대장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정확치가 않아서 사실 리프리뷰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스킵을 할게요. 어쨌든 이번 주 2주차에 해야 되는 필수 세 가지 영상은 네,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클로징 영상 보면서 다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